오늘은 착하신 분들만 오셔서 정말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소.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어저러러러러 하고 들어왔소. 각설이라 복설이가. 자, 우리 방자품 마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유,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는데 천천히 그냥 귀만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먹는 게 남는 겁니다. 그치?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이고 기체용이랑 망강아 없이며 나라 이마 없이며. 이사장님. 아, 이사장님으로 바뀌셨나? 아, 어쨌든 반갑습니다. 엄청나게 작년에 제가 1년 만에 이번에 남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천천히 만나게 되시면서. 자, 그럼 비대리는 로남서 장가부터 한 곡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이.
아니야. 박수가 원래 안 나와야 막 정상입니다. 에러가 나가지고 기계가 열을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냥 아유 천천히 만나게 드셔요. 아이고 벌써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아직도 그래도 한 달 조금 덜 남았지요. 올해가 뭔 해더라?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는 사람 다 까먹었지요. 기해년. 그렇죠. 기해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물론 기해년이지만 자 오는 해는 무슨 해다? 경자년. 그렇죠. 기해년 우리 또 뭐냐 그 황금돼지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경자년은 예, 황금 쥐띠 쥐의 해입니다. 자 우리 내년에 저기 여러분들 제가 계룡산에 가가지고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무슨 띠가 내년에 대박이랍니까 물어봤더니 예. 자 내년에 쥐띠 손들 보세요. 쥐띠 대박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금덩어리가 쏟아진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아이고 내년에 이게 청춘을 바치신다고 하더구만. 이 장학금 수여식을 한 30년째 이어오신다네요. 청춘을 다 바치셔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본보기 삼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띠. 아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중에 용띠 계십니까? 용띠. 아 용띠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 저 미래 한 저 한 1억만 주세요. 1억만 내년에 한 10억 나올 것 같아. 10억. 아 이것도 그냥 말했는데 벌써 주시 이거 5억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저도 먹고 살만합니다. 얼굴은 완전 개 밥그릇같이 생겼잖아. 그런데 이러면 월세 살아요. 월세 보증금 10억에 월 1억 월세.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게 못 살아보셨죠? 보증금 10억에 월 1억 내려면 아주 막 똥꼬져 빠집니다. 빠져. 자 그래서 용띠들 내년에 정말 자 대박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다? 자 대박이 따라온다. 알았지요? 네. 아, 청긴 웃어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나그네 수름도 하겠습니다. 천이 왜 그 널 잃어
박수군의 정중하게 인사. 박수는 쳐도 괜찮아요. 한 다섯 번은 왔다 갔다 잡수셔야 돼요. 그럼 예. 자, 본격적인 예. 개식이 앞서가지고 그나저나 들을만해요. 괜찮아요. 사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가수님들입니다. 그지요? 작년에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양프리프마님의 본격적인 공연 그리고 또 우리 초대 가수님 라니 초대 가수님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은 또 여러분들 자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지시라고 같이 또 노래자랑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빨리 가면 돼 안 돼? 빨리 가기만 해봐. 선물 다 뺏어버린다. 맨 나중에 중요한 거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소풍 같은 인생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소풍 같은 인생하고 내일 다시 해가 뜬다. 김홍 가수님의 자 노래로 한번 인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요 어디 송년회 가시면은 끝까지 앉으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셔야 그 모임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다들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밥만 먹고 국가 먹으면 뭔 재미요? 그지요? 그리우 안 그리우? 그리우 그리우. 자 소품 같은 인생 남자만으로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르 큐 아스 주 수
박수와 함성. 자스트 모먼트.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 시대. 참 색다르고 재미있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너도 전해하고 필요 없어. 장구시어로 또 한번 인사 올리고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아 장구시어 이어서 하고 나서 초청 가수 우리 라리 가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자 그러면 음악 저기 머니 그렇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 용태 형님 그렇지 그럼 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맨 마지막에도 머니 맨 마지막에는 돈이 조금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노후가 즐거워지. 엿장사 만나면 엿도 사먹고 그죠? 이게 또 형편이 되신 분들께 팁도 하나씩 주고 얼마나 있어 보이냐. 아이고 시선이 형님 뭐 보고 느끼는 거 없지? 그래 이따가 우리 왕초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왕초 아시잖아. 어쨌든 예 우리 예. 영혼을 울리는 양풀이 편의까지 여러분들 다 구경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 머니 해도 머니 자 뮤직 가자 이 5만원치 신체검사 아무 데나 해도 괜찮아요. 만져봐. 아이고, 시장에. 이런 거 있나 모르겠네. 내년에 대박 나실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누구 줄 사람 있으면 또 줘도 괜찮아요. 주문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지가 뭐. 자, 그러나 감사드리고, 아이고, 시장에. 이런 농사라는 얘기는 금일 뭐 많이 주시고. 어쨌든 저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왕초 나중에 많이 주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품바 방자감을 하면서 드렸고요. 자 우리 가수